제주의 열악한 의료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만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현재 인프라 조건이 충족되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지정 심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해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이나 이식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 아직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에서는 해마다 10만 명가량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출되는 의료비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점점 열악해지는 지역 의료 여건의 현실 속에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 가운데 병상과 의료진 등 절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절대적 평가 기준들은 충족을 이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도민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 역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미 만성질환자와 재활수료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지방의료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동네 병의원까지 하나로 연결된 의료조직 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건강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서는 그걸 계기로 의료 환경이 변화되고 보다 더 높은 목표를 통해서 다 같이 좀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의료 자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고도화 차원에서도 제주의료원 등 지방의료기관과 도내 다른 종합병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운영자 만화질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선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제주도 내 보건의료망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규정 고시에 따라 제주 의료 권역이 서울권에 속해 있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6차 지정을 목표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 선별 조건인 권역 분리와 함께 도내 의료기관의 내실화를 갖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